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과 만나 깜짝 발표를 쏟아내기로 유명한데요. 정 부회장은 오늘도 신세계그룹 채용 박람회에 나와 굵직굵직한 사업 계획들을 밝혔습니다. 온라인 센터 건립 계획과 내년 5월 미국 진출 계획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최근 온라인 사업에 투자받은 1조 원을 최첨단 온라인 센터 건립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에 없던 아마존을 능가하는 최첨단 온라인 센터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위치는 최근 신세계가 낙찰받은 경기 하남시 하남 미사지구 자족시설 용지. 물류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의 심장부이자 분사할 세닷컴의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30층 아파트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쿠팡, 티몬 같은 온라인 업체 M&A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해 최근 업계에 나오고 있는 온라인 업체 인수설은 일축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도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시기는 내년 5월로 못 박았습니다. 미국의 백인들이나 미국 현지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 아시안 콘텐츠를 들고 나가서 한번 외국 업체랑 승부를 한번 벌릴 예정에 있습니다. PK 마켓인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시안의 토탈 그 푸드 그로서런트를 한번 해. 미국뿐 아니라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전문점 확대 계획도 밝혔습니다. 일본 생활용품점 돈키호테 등을 벤치마킹한 삐에로 쇼핑이 오는 6월 말 코엑스에 들어설 예정이며 피코크 전문점은 올해 9월에서 10월쯤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